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헤어라인 관련해서 질문 들어와서 답변 드릴게요. 헤어라인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아닌 정수리 쪽도 미녹시딜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수술 부위가 아닌 쪽, 예를 들면 수술은 앞머리 쪽에 했지만 모발 이식은 정수리 쪽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써도 되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쓰셔도 됩니다. 같은 부위가 아니고 수술 부위가 아니면 혹시나 혈류 문제 때문에 혹시나 수술 부위 출혈을 조금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리 쪽 미녹시딜은 관계없이 쓰시되 수술 당일이나 4일 정도는 조금 피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